안녕하세요. 돌곰배로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생팬이 있는가 하면 또 이유 없이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악플러에 대응하는 옥태견의 소식을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태견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태견은 2008년 2PM 멤버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에 드림하이, 후아유 등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연기력을 뽐냈고요. 우리 결혼했어요, 삼시세끼 등에 출연하면서 예능감까지 보여줬던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태견은 정말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친구로 알고 있고요. 이 친구, 이 2PM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 10점 만점에 10점이라든지 또 뭐 하트비트, 하트빛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명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짐승남의 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옥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옥태견이 4일 자신의 SNS에 2PM 멤버들이 받은 협박성 메일과 메시지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나는 오빠의 전화번호와 주소도 안다, 이준호 병원 가세요 등 협박성 문구와 욕설 등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메일이 지난해 6월부터 보낸 것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욕설 메일과 메시지에 시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 범인은 옥태견뿐만 아니라 멤버들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옥태견이 아무래도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인성도 너무 좋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옥태견까지 이렇게 욕을 먹는가 보면은 그냥 남 잘되는 꼴 못 보고 그냥 이유 없이 욕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 옥태견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달라,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놔두지 않겠다며 2PM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멤버를 해치는 것을 막자, 이건 당신과 우리의 전쟁이다 라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게 옥태견은 자신뿐만 아니라 멤버들까지 악플의 대상이 되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1년이 넘는 시간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참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태견의 호소에 대중들도 악플은 멈춰야 한다, 강력 처벌해달라면서 그를 지지하고 있고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옥태견의 의견에 동참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할 짓이 없는 것인지, 저 정도 정성으로 다른 것을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거에 정성을 쏟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쨌든 굉장히 착한 친구로 소문난 옥태견이 이렇게까지 많이 참았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